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 서두에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 또 내가 로마에 가야만 되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쭉이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경곡케 하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은사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경곡케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앞서 말했고 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시키고 그들을 경곡케 만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기도 안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얻고 또나 자신도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설교자 입장에서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은 또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설교자 입장에서도 또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막 아멘을 강조하고 성도들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는 물론 성도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당신 자신도 설교자 자신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까? 그러니 육신도 피곤하고 지치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기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도 뭔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그런 반응 또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큰 용기를 얻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더 많이 사역을 할수 있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할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안위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도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해지는 말씀도 받긴 하지만은 또 우리가 그 말씀에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쌍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또 한편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쌍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주는 입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그 피차 안위를 받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 14절에 보면은 다 내가 빚진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일까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다 내가 빚진 자.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빚을 졌다라고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 이방인 선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 부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을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자를 그 민족적인 자존심상 허락지 않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또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자기네들 구세주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 어 자기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율법을 아는 자 입장에서 그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자존심나 허락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자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가둬야 된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담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여전히 그 일을 했겠죠. 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을 가든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그 사도 바울을 사랑해 주셔서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핍박을 중단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약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버림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빚을 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담에서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눈이 멀어서 담에 세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머물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 나타나셔서 어, 네가 어, 저기 담에 세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 거기 가서 네가 안수를 해줘서 눈을 낫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 가지고 내가 뭐 안수를 하라고요 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안수해 주고 또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 덕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없었으면 아마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고 이런 사회를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빚진 자이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방인 전도에 자기 모든 생애를 다 바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확실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를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이로라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빚진 자인데 빚을 갚는 주제에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그렇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이것은 내가 마땅히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것을 정말로 마음에 정말로 빚으로 생각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복음의 빚진자가 아닌가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고. 그 죄값은 결국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거져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독생자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빚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큼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 값만큼 우리는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엄청나게 빚을 진자 거죠 만약에 그 갚으라고 하면은 갚을 길이 있습니까 천지만물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아들 목숨 값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면은 나도 그 빚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 의무라기보다는 빚진 자로서의 의무인 거예요. 빚진 자로서의 의무. 빚진 자로서의 의무는요 상황이 다르죠. 자언서2 2장7 절에도 보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자 빚을 졌으면 어떡한다고요 빚을 지게 한. 체주죠 채권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이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은 그만큼 빚을 진자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미가 있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너희는 진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그 사랑을 알았느냐 그 사랑을 네가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사랑의 빚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인 거예요 제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요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의 빚진 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뭐할 일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내가 잘났네 못났네라고 뭐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처지가 되나요. 다 똑같은 빚진 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너나 그 사람이나 다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면은 이 체주의 종이 되듯이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거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의 빚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만 달란트 빚진자가 왜 그 나중에 도로 붙잡혀 갔습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돈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나오자마자 그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 그안 갚으면 너 감옥에 끌고 간다 이랬으니 거기에 다시 불려가 가지고 다시 그1만 달란트 빚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자예요. 그 보다 더 이상이죠. 어, 영원한 죄 값으로 인한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엄청나게 큰 빚을 우리는 탕감받은 잔 거예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잔데 어, 내가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나에게 요만큼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막정죄하고 나무라고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큼 큰 빚을 탕감받은지 안다라고 하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도 없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송구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만큼 복음의 빚진자, 그 사랑의 빚진자라는것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복음에 빚진 자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절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당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죠. 왜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이렇게 고린던스 1장 23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이거 치워버려야 돼 이거 괜히 유대인들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거리끼는 거고 자기네들이 명예를 먹칠했고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종교적인 전통이 우르르 무너지고 이게 참 남사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게 이건 거리끼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막그 대단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로마가 이 그리스를 뭐 무력으로는 정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의 문화만큼은 로마가 그대로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는 뭐 어떤 생각이 헬라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로마가 우리 땅은 정복했을지 몰라도 너희들의 생각이나 이 문화를 문화는 오히려 헬라 헬라 문화가 그리스를 정복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그 자부심이 대단했겠냐고요. 그런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봤을 때는요, 정말로 밀어한 짓인 거예요 이게. 종교도 어디 그런 종교가 있냐. 이런 정도로 그래 이거 자기네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이거는 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놈들이라고 욕했겠냐고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당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라 하는 것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는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세상에 딱 나가면 어때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좀 하잖아요. 그만큼 그게 뭐예요 복음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왠지 자신감도 없고, 괜히 이말 했다가,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뭐 어떡하나?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복음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내 체면이, 나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보다 내 자신이 더 크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만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그 전까지는 좋은 관계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거다 전도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인간 관계, 또 나의 체면 지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보다 크게 여기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아,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보다 더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아, 정말로 복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만큼 손해 보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정말로 부끄러운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부끄러움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인간의 죄로 시작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어떤 죄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죄잖아요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네 나뭇잎 꺾어다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걷어치고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고 부끄러운 부분을 오히려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인간인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들조차도 인간을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야. 저놈들 때문에, 저놈이 죄짓는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도 고통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말로 부패하고 이 나쁜 거짓된 것이 바로 인간들이고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이런 재앙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복음이 뭡니까? 그런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어, 의롭게 여겨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정말로 그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이 뭐 물에서 건진 받았어요. 건진 받자마자 고따리 내놓는 식으로 어, 내가 어떤 존재였는 걸 까먹어 버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그러니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해도 할 말이 없는 자인 거예요, 맞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로 인해서 지옥에서 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사실은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한 자고, 그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고, 죄질이 얼마나 나쁩니까 하나님을 도전한 죄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주객전도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금에 대한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보금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보금이 뭡니까 나를 그런 부끄러운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수치로부터 꺼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그거를 부끄럽게 여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막. 예,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별로 뭐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왜 학교 앞에서 막 자기를 불렀는데 부모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저런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더더 나쁜 거죠. 이건 모독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준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낀다? 이거는 모독이라는 겁니다. 그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인 거죠. 왜냐면은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를 제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수치를 제거한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치를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마귀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너 불이익 받을 수 있어. 학교에서도 자녀들이 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너 왕따 당할 수도 있다. 그니까 학교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고 이거는 모독이에요 복음에 대한 모독. 구원받은 자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수복 같은 종의 형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수복이죠. 어떻게 보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조롱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모든 수치의 누더기를 대신 입으시고 당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비참하고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랑해야 되고 더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마귀 역사인 거죠. 복음의 반대가 뭡니까? 복음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니셨느니라 즐거움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보면은 옷도 입혔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이 옷도 안 입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벌금 없은 채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례한 일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도 마을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니까 그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멀쩡하게 교육도 잘 받고 그러니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이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고 라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시대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잖아요. 사대 성인의 한명 정도는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비하면요 엄청난 대우 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 부족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이 복음이 너희가 봤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가 연약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믿는 자가 싹다 구원받는 엄청난 능력이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죠. 왜이 복음의 소식을 안 들으면은 지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능력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 할 수가 없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뒷면에 바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저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빛을 감는 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이웃 사랑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이고 복음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